큰아버지 말씀 워낙 저는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도 매우 괜찮아요. 사실 렉서스를 그러니까 너무 좋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사람 아예 렉서스한테 얼마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소리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맷입니다. 이번에 시승하게 된 차량은 제가 두 번째로 가장 좋아하는 렉서스입니다. 이것도 풀체인지된 NX. 이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 NX 450 모델인데요. 자 이제 승진도 하셨는데 한번 자기 소개 오래간만에. 아 네. 안녕하세요. 저 렉서스 용산 전시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민영 과장이라고 합니다. 아유 과장님 네. 축하드리고 제가 네. 나머지 인사는 네.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주행을 네. 해보도록 하죠. 네. 일단은 이거 자체가 좀 특이하죠? 네 이렇게 지금, 서네 이렇게. 맞습니다. 예. 잘 알고 계시네요. 예. 기어병의 위치가 지금 동그라미 있고 네. 디드라이브를 하시려고 하면은 왼쪽으로 제끼서 밑으로 내리는 화살표 예, 그러한 형태입니다. 아 다행이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M 차량을 시승하고 왔고. 아 그러셨어요? 비슷하네요. 예. 투빼기. 화질도 엄청 좋아졌네요. 그쵸 많이 좋아졌죠. 그때 ES 시승 해봤으면서 느끼는 건데 이건 진짜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운전 한번 해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일단 두 가지 모드로 한번 해서 주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순수 전기 모드. 전기 좋죠. 예 아니면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근데 지금 제가 지금 세팅은 하이브리드로 해놨어요. 그래서 요즘 다 하이브리드 많이 쓰긴 하니까. 그래도 당연히 렉서스 전기하면. 근데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게 뭐냐면 대부분 렉서스 하면 그냥 하이브리드만 봤었잖아요. 플러그 인 자체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이제 렉서스의 장기였죠. 네. 그렇죠. 하이브리드라는 것을 계속 만들어 오고 있었는데 전기차가 어느 정도 가는 이제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죠. 전기차가 뭐 테슬라도 나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안이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하이브리드를 살까 전기차를 살까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두 가지를 다 충족하기 때문에 굉장한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더군다나 뭐 BMW만 봐도 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저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출발이지만 가격이 그럼 얼마예요? 450 H는 지금 가격이 7,110만원이고요 7,110만원? 네 그리고 지금 타는 이 F 스포츠 모델은 풀옵션이기 때문에 7,800만원 두 가지 옵션으로 준비가 돼 있어요. F 스포츠라 진짜 렉서스 SUV는 제가 처음 타거든요. 차가 그리고 높기도 하니까 승차감 면에서도 지금 이렇게 달리면서도 이런 가속방지턱 지나가는 것도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그 세단하고 한번 타보셨으니까 뭐 어떠세요? 아 지금 와 엄청 가파른 경사길. 아 여기 엄청 가팔라요. 잘 올라가고 무난하고 승차감 와 이거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런 데 올라가면 아무래도 엔진 개입이 좀 돼서 버벅거리긴 하는데 지금 이 차가 전기 모터의 용량이 굉장히 충분하거든요. 아 더군다나 전기의 장점은 에어컨을 틀어도 이제 엔진 하면은 에어컨 틀어도 좀 무리가 그러잖아요. 근데 전기는 그런 게 없어요. 그게 가장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승은 하이브리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엔진 개입이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아니 더군다나 지금 말씀드리자면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제 ES 봤었지만 엄청 더 깨끗해졌어요. 성이 너무 더 좋아졌다. 계기판은 이거 이젠 좀 변한 것 같기도 하고 이 모양은 똑같은데 더 시인성이 있어졌죠. 이제. 계기판의 특징이 뭐냐면은 전자식이 다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특장점이 뭐냐면은 이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전기하고 그렇죠. 그리고
가솔린 휘발유의 게이지가 네. 양 사이드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아, 그렇네. 왼쪽에는 네. 전기 모양, 오른쪽은 네. 가솔린. 그리고 가운데는 하이브리드 전통적인 이 계기판. 그러니까 숫자가 표기가 되고 차지가 되는 부분하고 그리고 기름이 아껴지는 부분하고 엔진이 개입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네. 중앙 계기판에 나와 있는데 네. 상당히 심플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심플하면서 뭔가 네. 좀 이게 스포츠잖아요. F스포츠니까 네. 더 재미있게 되어 있습니다. 재밌게 되어 있어요. 맞아요. 천천히 주행하는데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 이야 좀 이것도 큰아버지 말씀을 또 드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NX인데 큰아버지 말씀 워낙 잘 하셔가지고 네. 아니 저도 더군다나 이제 렉서스를 정말 좋아하게 됐으니까 이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아 그래요? 큰아버지 너무 많이 봐가지고 연비는 네. 자연흡기예요 사실상. 그렇죠. 네. 자연흡기예요. 예. 자연흡기 2500cc인가요? 얘도 4억 맞습니다. 예, 2500cc예요. 자연흡기 하면 원래 기름을 많이 먹잖아요. 네. 기름을 많이 먹는데 불구하고 지금 하이브리드까지 잘 쓰면서 가니까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하이브리드 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차가 지금 4륜이에요. 아 그러고 보니 AWD가 뒤에 적혀 있더라고요. 네 저희가 지금 NX 지금 새로 출시한 모델은 전통적으로도 원래 4륜이 있었고 아 예전에도 4륜이 있었어요? 네 다 그냥 4륜이에요. 제가 왜냐면은 네, 네. 그 이전 세대 모델을 절대 타본 네. 적이 없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이전 세대 모델에 대해서는 정말 잘 모르거든요. 아무것도 이전 세대 모델도 전부 다 낮은 등급, 높은 등급 전부 다 4륜이었어요. 4륜. 네, 그래서 렉서스의 SUV는 4륜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연비가 4륜이기 때문에 조금 누수되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네. 연비가 지금 14.4km 정도 나오거든요. 네. 야. 네, 그렇게 되면은 상당한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더군다나 지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잖아. 네, 네 맞아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니까. 아 그렇죠. 고속도로에서도 예. 휴게소 가보세요. 전기 충전할 수도 있잖아요. 얘는 예. 하이브리드랑은 그냥 다르게. 예. 전기를 단독으로 그냥 쓰신다라고 하면은 57km 정도까지 주행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 도심 주행을 운행을 하셨을 경우에는 네. 전기로 쓰는 거를 아무래도 조금 쓰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좀 차를 네. 쓸 수 있지 않나. 근데 이제 전기로만 썼을 때의 이 속도감이나 이런 것들이 기가 막혀요. 지금 여기 도심 시승 구간에서는 좀 표현이 좀 힘들겠지만은 네. 고속 구간으로 시승을 하게 되면은 상당한 이 파워풀하게 느껴져요. 그럼 한번 좀 나와봐서 밟아봐야죠. 그거는 예, 당연히. 예. 전 렉서스에서 이거 느끼는 거지만 예. 이건 또 NX SUV니까 예. 핸들링 하나는 진짜 가벼운 것 같아요. 지금. 예, 핸들링이 좀 가벼워요. 핸들링도 아 그러고 보니 예. F 스포츠 모델이니까 타공이 예. 들어가 있고 밑에 예. 고성능은 아니잖아요. 사실상 스킨 입힌 버전인데도 불구하고 예. F 스포츠 이건 그 다. 이전 모델 NX를 타셨던 분들이 네. 뭐 한테는 이 영상이 어떻게 봤을 뭐 지금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이전 모델에 비해서는 핸들링이 좀 가벼워져 있어요. 아, 네, 가벼워졌구나. 좀 가벼워져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약간 통통거리는 게 좀 많이 없어지긴 했어요. 아, 통통거리. 예. 아, 그리고 센터패시아 이것도 말씀드려야죠. 원래는, 그러니까 여기 있었잖아요, 위치가. 예. 이제 진짜 이거 매립식처럼 이렇게, 나 화면이 너무 커요, 이게. 아, 그쵸. 예. 네. 이것도 지금 구독자들한테 보여드리나요, 혹시? 당연하죠. 아, 그래요? 지금 넥서스 지금 딱 보시면은 네. 조금 아쉬운 게 이런 화면에 대한 부분이 조금 많이 아쉬웠거든요. 이번에 나온 NX 같은 경우에는 제일 큽니다. 예, 제일 커요. 제일 커요. 예, 정말 커요. 아, 그러니까 너무 커진 예. 것 같은. 제가 봤어도 예. 컴퓨터 상도 커. 예. 큰아버지 ES만 봐도 예. 네, 근데 너무 예. 커져가지고 예. 우리 큰아버님 또 얘기하셨습니다. 큰아버님의 내비 굉장히 이 정도까지 나와요. 그렇죠. 아, 이건 너무 커가지고 아, 엄청 크게 나왔어요. 아, 이게 더군다나. 돼 있는 게 지금 운전자 그쪽 타입으로 돼 있거든요. 예예. 운전자 이쪽으로 돼 있으니까 예. 만지기가 더 편해지죠. 맞아요. 약간 15도 정도 약간 비스듬하게 운전자 쪽으로 나와 있거든요. 원래라면 그러니까 예. 이걸 커보드라고 부르죠. 좀 이렇게 굴곡져 있는. 그렇죠. 예. 커보드는 아닌데도 예. 이게 운전자 쪽으로 돼 있으니까. 예. 이 온도 조작하는 거 역시도 예. 이 안에 이게 표시돼 있어요. 그럼 이거 에어컨 다 송풍구도 전부 다 터치식이겠네요. 그렇죠. 예. 아 보니까. 예. 다 여기서 조작하고 예. 이제 버튼식이라는 그게 없네요 사실상 뭐 예. 기상등 제외하면은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 NX는 많이 좀 버튼들을 조잡한 점이 있더라고요. 이전 NX도 예. 보기 좋아요 저는. 예 맞아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사실 그렇게 많이 달라진 건 없어요. 그러니까 바디 쉐입이나 이런 거 똑같은데 그릴이나 안에 있는 부분이나 파워트레인 부분이 확 달라졌기 때문에 기존의 NX를 생각하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많이 달라졌단 말이야? 이런 또 생각을 하실지도 몰라요. 지금 이게 하이브리드라고 했죠? 예. 한번 그러면 이제 바꿔보죠. 이 버튼을 누르시면은 지금 보면은 HV 이제 하이브리드네 이게. 예, 조금 더 바꿔볼게요. 네. 예, EV 모드 지금 전기 모드로 바뀌어져 있거든요. 진짜 이제 순수 전기로만 가면 예. 엄청 조용하다는 게 느껴지면서도. 예. 예. 요거는 조금 밟아보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예. 일단 차들이 있으니까 뭐 어쩔 예. 수 없지만. 예. 제가 BMW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승했을 때 네. 그때도 밟아봤는데 물론 무난하게 나간다. 한번 일단 오토바이를 보내고 해봅시다. 예, 한번 해보세요. 야, 가속감이 이거 너무 이게 좀 아쉽긴 해요. 이게 지금 근데 도심이라서. 사실 네, 도심이긴 한데 근데 네. 만약에 밟는다면 근데 이 정도 나간다는 의미는 네. 그만큼 출발 시에 답답함은 없다는 의미거든요, 이게. 맞아요. 네, 답답함이 없습니다. 큰아버지 보고 계시면 이거 ES 말고 차라리 NX를 기다렸다는 좀 기다리면 어땠을까는 후회감은 없으신지. 아, 아니에요. 그 왜냐면 SUV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SUV를 선호하시고 또 세단을 선호하시는 분은 세단을 선호하시기 때문에 그게 왜냐면은 네. 이전에 큰아버지께서 이제 산타페 타셨었거든요. 산타페 DM. 네네네. 그래서 혹시라도 NX를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저는 여기서도 급가속 해볼 수 있는데 예. 완전 하이브리드로 두면은 이제 그거잖아요. 아예. 예. HV로 되고 예.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스포츠 모드 조절 스포츠 모드 조절은 여기 있습니다. 아 이제 여기 있구나. 예. 원래 여기 있었거든요. 예 맞아요. 손이 위쪽으로 가시네요. 예 저희 넥서스 하면 예. LS도 그렇고 ES도 그렇고 네 세단만 타봤었으니까 제가 뭐 이걸 지금 SUV 아예 자체 타본 적이 없으니까 예. 항상 넥서스 하면 여기 있었잖아요. 예. 뭐 LC도 컴퓨터용 보면은 여기로 돼 있으니까 이게 예, 습관적이죠 사실. 예, 습관적이에요. 내가 아까 보충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네. 아까 일반 하이브리드 아니면은 전기 두 가지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 밑에 버튼을 누르시면은 야 이게 제로백이 사실상 뭐 좀 엄청 나간다고 했어요. 네 저도 수치상으로는 이거 맞다. 네 안 빠지면 돼요. 예 아무튼간에 야 이게 가속감이 엄청 좋은가 봐요 지금. 아 뒤로 젖혀질 정도. 이게 사실 터보 엔진은 아니에요. 제가 경쟁차 중 하나 말씀드리자면 볼보 이거 XC60이랑 경쟁차 중이거든요. 그 T8 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예, 예. 터보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걔는 물론 가속감이 또 이거보다 사실 엄청나다는 건 저도 알아요. 제원상 보면은 예. 근데 애도 이게 진짜 엄청나거든요. 예. 450이라서 맞아요. 만약 350이었다면 좀 덜 했겠죠. 네. 가속감도 여러분 이거 두 얼굴을 가졌다고 보면 되네요 한마디로. 아 그럼요. 이 차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근데 플러그인을 구매를 하신 분들 중에 약간 좀 후회감이 드는 게 네. 가솔린이냐 그냥 전기냐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전기가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구간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을 뿐더러 네. 가솔린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가솔린 쓸 수. 네. 이거는 이제 연료를 아끼려고 접근하신 분들이 많고 보통 하이브리드는 렉서스 하이브리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연료 효율이 그렇게 좋진 않다라고 해서 플러그인은 사지 말라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이거는 전혀 다른 개념의 하이브리드예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렉서스가 사실상 예. 오랫동안 하이브리드에 대한 뭐 배터리 많이 연구해 왔었잖아요. 도요타가. 예, 예. 그러니까 믿을만하죠, 저는. 예. 이 차 저는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 저도 매우 예. 괜찮아요. 사실 예. 렉서스를 그러니까 너무 좋아해서 예. 그런 것도 있지만 예. 정말 괜찮거든요. 저도 렉서스 딜러라서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아, 근데 아쉬운 예. 점이 예. 있다면, 그러니까 이건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냥. 그게 뭐냐면 예. 기존에 이제 클래식한 느낌이 있었잖아요. 이전 모델. 저도 컴퓨터상으로는 그래도 봤었거든요. 맞아요. 그걸 예. 봤었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예. 혹시라도 예전 렉서스의 그런 클래식 감성을 예. 잊어버리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예. 저도 느끼기도 해요. 제가 뭐 디자이너가 아니기 때문에 예, 뭐라고 설명드리긴 힘들지만 네. 분명 그런 고객들도 있어요. 예. 예, 옛날에 어떤 올드한 디자인을 그런 걸 감성으로 받아들이는 고객도 있는데 그 고객 비중보다는 네. 새로운 거 뭔가 그렇죠. 예, 예. 전기차가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옵션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 잡을 수는 없겠지만 다 잡을 수는 없죠. 예, 다 어필할 수는 없어요. 근데 예. 다만 저도 이제 상담을 하면서 느낀 거지만 상대적으로 많다. 상대적으로 예, 올드함을 좋아하시는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이것저것 옵션이 좀 많은 분들을 예, 더 많다라고 좀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렉서스라는 게 네, 이제는 네, 네. 원래는 보수적인 이미지가 강했다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렉서스란 자체도 젊어져야죠 점점. 네. BMW나 벤츠 보세요. 벤츠만 봐도 원래 보수적인 네. 그런 이미지였는데 이제 젊어지고 네. 있잖아요.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도 이제 많이 봐야 되잖아요. 렉서스. ES 지난번에도 이제 네. 젊은 사람들 많이 보신다고 하셨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NX도 환골 탈퇴를 해야 되나. 네. 환골 탈퇴 해야겠죠 아무래도. 충분히 젊게 나왔기 때문에 렉서스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정말 좋지 않을까. 무엇보다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고 봐야죠 렉서스 역시도. 아 맞아요. 네. 예.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그런 저도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렉서스 하면은. 네. 근데 이제는 너무 젊어졌으니까. 예 맞아요. 아 그리고 이게 F스포츠잖아요 물론. 예. 지난번에 ES F스포츠 같은 경우는 블랙이었지만 예. 얘는 이렇게 레드색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칠해져 있어요. 이게 가장 판매가 많이 되는 시트의 색상이에요. 예. 저도 컴퓨터상 예. 보면은 이게 정말 마음에 들거든요. 얘가. 그리고 여기 부분도 여기도 레드로 돼 있으니까 이 예. 실 하나하나 모르겠지만 네. 이게 예전에도 옵션이 있었어요. 다크로즈라는 게 예, 색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표현이 너무 잘 됐어요. 예, 진짜 너무 잘 됐어요. 아니 저도 예. 이게 더군다나 실내 인테리어가 너무 바뀌니까 예. 저 같은 젊은 사람이 보기엔 좋고. 아 이거는 네. 괜찮은 점이 네.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엄청 편안할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이 색상 정말 잘못 쓰면은 완전 올드하거든요. 그렇죠. 네. 잘 네. 보면은 네. 근데 색이랑을 굉장히 잘 썼어요. 요즘은 글로벌한 네. 시대니까 네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다 스마트폰 만지고 네, 네 그렇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 디자인 괜찮다고 봐요. 예. 이제 아무래도 전기가 좀 떨어져서 자동으로 이제 다시 HV로 예. 이렇게 됐거든요. 예. 근데도 엔진 소음이 당연히 렉서스는 이거 항상 자부할 수 있어요. 예. 정숙성. 예. 진짜 정숙성 엄청 좋아요. 이 부시죠.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답답함도 없고 더군다나 예. 타이어 놓으면 그런 소리도 없으니까 그냥 뭐 두 마리든 세 마리 토끼 뭐 그냥 다 잡았어요 얘는. 렉서스 지금 NX도 그렇고 저희 SUV 차체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연비에 대한 것도 있기 때문에 약간 저중심 설계로 되어 있거든요. 아 저중심 설계. 예. 그러니까 낭창낭창 되지 않는 그런 SUV의 약간 특징들이 있어요. 아. 근데 그걸 약간 잡아줘요. 진짜. SUV라서 어쩔 수는 없지만 그래도 승차감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세단처럼 좀 부드럽다. 예, 약간 진짜. 이런 좀 느낌이 있어요. 렉서스는 예. 항상 그걸 자부하죠. 뭐, 아, 이것도 부드러워요. 혹시 네네. 에어 서스펜션이 있나 봐요? 서스펜션 따로 없고. 아 이거 오프로드구나. 예, 트레일 모드라고 해서 아, 따로 지원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세히 봤으니까 예. 이거 좀 잠깐 봤을 땐 그냥 그건 줄 알았어요. 에어 서스펜션이 있는 아, 줄 알았어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만족하고, 이거 터치도, 예. 아, 소리도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뭔가, 그러니까, 터치감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물론 이전에도 좋았는데, 지금도 예. 더 좋아졌어요. 좀. 많이 좋아졌어요. 네, 이런 거 하나하나. 예, 내비게이션 자체도, 사실 지금 뭐, 무선 카플레이 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지금 순정 내비를 그냥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아, 이제, 원래 순정 내비 하면 좀 수입차들은 안 예.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좋아요. 예, 저희도 사실 이제 뭐, 자체 내비를 쓰는 브랜드도 있지만, 저희는 예. 아틀란 내비를 썼었는데. 아틀란? 예. 상당히 좀 뭐 어떤 개 중에는 좀 뭐 올드하다 이렇게 하신 분도 있으시고 근데 지금 이 차 자체가 그냥 써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자동 업데이트도 됩니다. 아 지금 뭐 완전 똑같은 건 같는데 뭐 더 나가긴 그렇지 지금 차가 밀려가지고 네네. 아 왜냐면 반자율 주행을 뭐 어떻게 시험할 수가 없겠네요. 예. 뭐 반자율 주행에 그래도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만 말씀드리잖아. 좀 심플한 게 네. 넥서스 반자율 주행은 네. 크루즈 컨트롤을 켜고 난 상황에서 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속도를 내고 세팅을 또 한 번 눌러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신형 NX 같은 경우에는 그냥 눌러주시면 돼요. 아 심플해졌네 정말. 네, 되게 심플해졌어요. 예. 이제 자체 완전 젊어졌구나. 예. 저는 느끼면서 이제 예. 모든 게 터치식으로 바뀌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 여긴 자체가 다 깨끗해졌네요. 자체가 좀 많이 깨끗해진 것도 맞아요. 네, 복잡해진 예. 게 없어요. 복잡은 이제 심플해졌어요. 많이 심플해졌어요. 기존의 NX랑 비교를 하면 많이 심플해졌습니다. 이렇게 너무 변천사. 제가 왜냐면은 예. 원래 차 재원 이런 거 다 정보를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예. 편집하면서 그러니까 예. 볼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NX가 예. 어떤 모델인지 풀체인지 나온 게 상당히 좋은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예. 정말 더 좋아졌네요.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시승을 하면. 아... 예. 넥서스는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일본 차가 점점 퇴보하고 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왜냐면 이런 차가 있어야지 제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죠. 제네시스가 너무 지금 유럽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근데 렉서스는 그걸 맞춰서 가고 있으니까 질리지가 않거든요. 렉서스는
맞아요. 창구장이 없기 때문에 좀 오래 타서 네, 질리는 건 있어요. 그거 말고는 뭐, 예. 그거 말고는 뭐 없습니다. 예. 네, 여러분들 이건 우스갯소리입니다. 이거는 CD 플레이어가 이제 없어졌어요. 아, 네, 이번에 CD 플레이어가 없어졌고, 이게 지금 유튜버님께서 지금 연결을 하셔서 그런데 이거를 안쪽으로 집어넣으면은 네. 이게 무선 충전 패드가 네. 안으로 서랍처럼 고정이 돼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싹 밀어 넣으면 안으로 이렇게 서랍처럼 들어가 버려요. 들어가 버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장점이 뭐냐면은 이게 보통 뭐 흔들리거나 국손 주관이 많으니까 여기 이겁니다. 이겁니다. 아. 예. 예. 시크릿 탄 예. 이거 NX 처음 나왔을 때 네. 약간 그 광고로 약간 이런 부분이 좀 나왔는데 이건 많이 괜찮다 저는 생각했거든요. 지금 안드로이드 오토는 네. 이게 무선 지원은 안 되는데 아, 어쩔 수 없죠. 안드로이드 예, 아이폰 많죠. 쓰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블루투스 연결을 하시고 이걸 안으로 그냥 넣어 두시면은 그냥 여기서 이제 카플레이 띄워서 그냥 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죠. 일단 잠깐 예. 코너도 잘 잡아주고 너무 안정적이야. 제동력도 너무 좋네요 이게 지금. 아 우리 저기 유튜버님이 그 저번 때 ES 시승할 때는 별로 안 밟아보셨는데 예. 이번에 조금 이런저런 도전을 많이 하시네. 아 사실 많이인데 지금 여기는 예. 저는 이제 예. 원래 막 밟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예. 테스트 할 때만 좋아요. 예. 잠깐 이렇게만 지금 보고 예. 또 도로의 상황이 어떤지 지금 보고. 근데 맞아요. 사실상 이거 가지고 밟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밟을 일이 뭐가 있냐고 하지만 도심 속에서 소소한 즐거움이 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사람들마다 네. 그런 즐거움을 주기에는 좀 충분한 차지 않을까. 아유 오늘도 참 즐겁게 시승하네요 렉서스 덕분에. 핸드업 디스플레이도 좋아지고 뭐 위 소재도 이제 블랙이니까 이게 F스포츠잖아요. 네. 제가 일부러 좋은 거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아 F스포츠 야 F스포츠가 굉장히 잘 나와서 한번 이걸 한번 보여드려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네, 네. 저도 F스포츠 하면 이제 좋거든요. 예. 혹시 350에는 F스포츠가 없다고 들었어요? 350에는 F스포츠가 없어요. 예. 그것 때문에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의미죠. 그렇죠. 아무래도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당연히 의견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제가 잡고 잘 올라간다 진짜 이렇게 밟아도 무난한 가속력에 합산 있잖아요. 출력, 합산 예. 토크 예. 같이 있으니까 예. 모터가 하나로 되는데 예. 가속력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 말씀 안 드린 게 이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여도 예. 아무리 전기를 써도 앵코까지 떨어지지가 않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를 위해서 예. 예, 전기를 한 두 칸 정도 예, 여기 전체의 20% 예. 정도는 남겨두고 있습니다. 또 자가 충전 되니까 예, 자가 충전 모드도 따로 지원이 돼요. 아 렉서스 좋아졌고 이게 사실 자가 충전하면은 BMW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그 기능이 있었거든요. 이제 네. 렉서스에도 이게 지원된다면 어우야 이야 렉서스도 이제 이를 갈았어요 아예 63사 네. 이기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차 자체가 워낙 잘 나와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전기차가 대안일까 아니면 하이브리드가 대안일까 나는 연료비에 대해 굉장히 민감한데 이런 고객들도 있어요. 그렇죠 많죠. 예 네, 근데 연료만 보고 사기에는 조금 고민되는데 하는 분도 있으시거든요 분명. 그렇죠 많으시죠. 예. 그런 분들 이 차는 정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정말 좋은이 돼요. 예. 아쉬운 게 그러니까 지금 운전해 보면서 이거 아까 제가 만들어낸 그 단점 말고는 진짜 없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취향이에요. 뭐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는데 저는 예. 이 실내 보기 좋거든요. 근데 예. 진짜 타오면서 느끼는 건데 아쉬움이 진짜 없어요. 어? 별 다섯 개 주고 싶을 정도. 별 다섯 개. 예. 예. 근데 이렇게는 예. 예. 렉서스 좋아해서 렉서스만 너무 밀어주는 거 아니냐고 그런 댓글 달릴까봐 또 겁이 나네요. 아 겁이 나네. 저는 이제 유튜버니까 뭐 예. 과장님은 좋으시겠죠. 예 맞아요. 과장님은 정말 좋은데 예. 저는 겁나거든요. 이 사람 아예 렉서스한테 얼마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예. 소리 다. 전혀 제가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예, 예 제가 해명하겠습니다. 소감 말씀드리자면 간단하게 전 정말 이거 만족합니다. 꼭 한번 문의해보시고 시승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같이 함께 주행해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N모습을 바라봤을 때 예. 저 이전 NX는 앞모습을 기억해요. 뭔가 좀 중간 사이즈답게 생겼는데 N은 뭔가 더
묵직해진 것 같아요. 풀친 지 되는. 위아래가 이렇게 좀 커졌죠. 네. 아무래도 뭔가 커진 느낌이 있고 양쪽 사이드 자체도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모든 게 다 그러니까 더 이게 블랙이잖아요. 블랙인데다가 조금 위아래가 커져서 약간 남성적으로 변했어요. 가까이 보죠. 가장 눈에 띄는 게 있다면 당연히 이 그릴이죠. F스포츠 그릴은 이렇게 되어 있으며 이것 때문에 F스포츠 그릴 전용 그릴이에요. 이것 때문에 진짜 더 카리스마 있고 포스가 있죠. 한마디로 SUV 이게 말도 안 되면서도 아무래도 커지다 보니까 차체가 커 보이는 그런 효과도 있고 커 보이면서 이거 이 라인을 너무 잘 줬거든요. 이런 거 하나하나 그것 때문에 더 묵직해 보이고 역시 마찬가지로 트리플 LED 라이트가 들어가네요. 이거. 예, 맞습니다. 트리플 LED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더 좋은 그런 기능이 있고 이건 앞모습 사실 진짜 설명드릴 게 많다면 이거 마치 ES보단 LS에 좀 가까운 SUV 보는 듯한데요. 얘는. 아, 그런가요? 너무 묵직해가지고 그릴도 보세요. 맞아요. 사실 이런 그릴 형상화하는 게 진짜 쉬운 게 아니거든요. 아, 맞아요. 디자인 자체를 생각으로 했을 때랑 표현했을 때랑 좀 다르잖아요. 네. 이거는 거의 컨셉하고 거의 똑같아요. 풀체인지 앞모습이 이렇게 그러니까 컴퓨터로 보는 것보다 여러분들 실제로 한번 보세요. 이거. 이것도 여기 부분까지도 이걸 원래 여기 하면 그냥 좀 단조롭게 이렇게 해서 주는데 이건 아예 그릴처럼 다 줬어요. 이거를 맞아요. 이거 원래 그냥 일본이니까 장인 정신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넥서스에 그걸 다 하나하나 표현한 것 같아요. 디자인 자체가 너무 좋아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아무리 몰라도 봤을 때 완성도가 높아 보이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앞모습만 보셔도 상당히 그런 완성도 있는 모습이 나와요. 사실 앞모습 설명하고 싶은 게 많은데 물론 시간도 있잖아요. 맞아요. 자, 이제 이렇게 기가 막힌 앞모습을 바라봤다면 이제 옆을 한번 봐야겠죠. 옆을 한번 보시죠. 야, 근데 이게 옆모습도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창문 특히 요 이렇게 해서 마치 그러니까 화살 있잖아요. 화살총 화살총 모양 이렇게 내려오는 라인을 정말 잘 살려주는 요 마감이 지금 F스포츠라서 블랙크롬이 들어갔거든요. 여기도 블랙크롬. 일반 모델은 이게 크롬이 그냥 들어가는데 그냥 유광 그런 느낌. 원래 애도 유광인데 살짝 무광 느낌이 나거든요. 그 정도로 검은색 느낌의 크롬이 들어간 거고 지금 일반 하이브리드 모델이나 낮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알루미늄 느낌 있죠. 보통 가니쉬 같은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그런 느낌의 가니쉬. 그런 걸 보면 돼요. 그리고 렉서스 로고 있잖아요. 이거 물론 거꾸로 해야 되는데 렉서스의 그 로고를 보는 것 같네요. 이야, 이걸 잘 살려냈고 또 그렇게 보니까 또 그렇네. A필러에서 C필러 물론 내려오는 게 뭐 많이 내려오진 않는데도 불구하고 차체 라인 전부 다 바라보면은 라인은 그러니까 매끈하게 잘 준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지금 약간 높이가 높아졌어요. 아, 높아졌어요. 전작이 전에는 약간 낮았거든요. 좀 높아져서 지금 옆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는 않는데 높이가 좀 높아서 좀 달라진 부분은 이렇습니다. 제가 NX 이전 모델 이제 앞하고 뒤만 봤지 옆은 사실상 많이 볼 일이 없잖아요. 진짜. 한번 이쪽으로 와서도 보죠 여기. 와, 이렇게도 보니까 야, 라이트 하나로 이어져요. 맞아요. 정말 카리스마가 있어 보여요. 이건 진짜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오히려 제네시스 이거 경쟁 모델이 그러니까 GV70이죠. 그거보다도 이야 너무 예술적으로 나와가지고 디자인 자체가 상당히 균형감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사실 설명할 게 더 많은데 좋아가지고 너무 흥분돼요. 그래서 우선 휠을 보죠. 휠 역시도 블랙으로 들어가 있네요. 이게 이전에는 뭔가 이건 기억해요. 뭔가 중후한 컨셉의 그런 휠이었어요. 좀 클래식하고 근데 지금 자체는 너무 이게 젊어졌다고 해야죠. 이게 알루미늄으로 원래는 되어 있고 지금도 이제 하이브리드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F스포츠다 보니까 이게 블랙으로 도색이 되었거든요. 더구나 F스포츠니까 차체 컨셉의 그러니까 맞아요. 어둠의 그런 사냥꾼 그런 느낌을 보는 것 같고 와, 뭐 캘리퍼도 나름 괜찮네요. 이 정도면 네, 맞아요. 그리고 옆에 이거 빼놓을 수 없죠 여러분. 이거 F스포츠도 들어가 있고요. 물론 미러는 이거는 근데 뾰족한 이런 라인은 뭐 들어가 있진 않은데 그래도 여기 밑에 크롬이 져 있고
않고 미러는 똑같이 나와 있네요. 이렇게 시야 보기 편리하게. 맞아요. 시야 보기 편리하게 나와 있고 사이드 미러가 이전과 똑같이 크게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게 보인다 뭐 이런 건 없어요. 넥서스는. 자, 이렇게 옆모습도 봤다면 뒤도 이제 둘러봐요. 뒤가 정말 하이라이트라고 들었는데 빨리 뒤를 둘러보도록 하죠. 뒤를 한번 보실까요? 이야, 원래 렉서스 하면은 이 테일램프가 그냥 이거 L자만 돼 있는데 이제는 아우디도 그렇고 링컨도 그렇고 이제 다 요즘은 BMW 7시리즈만 봐도 이어진 이걸 쓰잖아요. 예, 요새는 대세가 돼버렸죠. 네, 너무 대세가 돼버렸다 보니까 이거 야, 이어지는 게 일자로 내어진 테일 램프. 밤에 보면 정말 멋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멋있어요. 뒷모습이 상당히 무게감 있게 나와서 이전 모델에 비해서 상당히 잘 나왔어요. 사이버네틱한 느낌이 더 들고 얘가. 야, 지금 이게 그러니까 제 느낌상 말씀드리자면 내가 지금 렉서스를 보는 건가 이럴 정도로 한골 탈 때 돼가지고 이게 렉서스에서 만든 거 맞나? 렉서스에서 이렇게 디자인이 했나? 그러니까 잘 나왔어요. 유럽 사람하고 미국 사람 그러니까 저희 동양 브랜드에 뭐 이런 걸 정말 잘 하나로 잘 살려낸 것 같아요. 한번 트렁크를 한번 열어봐 드릴까요? 이제 사실 뒤도 설명할 게 많지만 네, 트렁크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트렁크는 마찬가지로 전동식이 들어가고요. 지금 이 정도 사실 원래 오늘 영상 찍는 것들 촬영한 것들 중에 트렁크 여는 걸 다 까먹었어요. 마침 이건 잘 말씀해 주셨어요. 덕분에 안 까먹어가지고 공간도 이렇게 넓어가지고 이거 이 정도면은 차박하기에도 정말 좋고 차박하기도 좋죠. 네, 가족들 캠핑 가기에도 정말 딱 이거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충전이 하나가 지원해요. 충전선을 하나 저희가 지원해 드리기 때문에 이것도 들어가 있고 하이브리드 특성상 그렇죠. 여기 배터리가 여기가 들어가 있죠. 아무래도 지금 보시면은 뭐 이것저것 좀 보여드리면은 여기에 보통 배터리가 들어가고 안에 이거는 이제 요거를 이제 가리는 용도로 들어가 있고 안에 수납함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니까 수납에 대한 것들은 뭐 위로 하셔도 되고 뭐 안 쓰는 것들은 아래로 하셔도 되고 골프백 그러니까 세로라? 좀 가로로 실어도 많이 싫겠네요 이 정도. 예, 맞습니다. 당연히 이것도 발로 해서 닫을 수 있잖아요. 예. 네, 다행이네요. 요즘 왜냐하면은 자, 한번 또 봐야죠 이건. 렉서스는 이게 마음에 들어요. 차분하게 다치는 거. 다른 차들은 뭐 좀 빠르게 다치는 이게 탕하고 다치는 브랜드도 있는데 저희는 좀 약간 느리게 다치는 편이거든요. 이건 NX도 이어졌나요? 차 하면 그러면 똑같이 다쳐요. 이거 어떤 차종이든지 다 똑같은 타이머예요. 확실히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450이면 이렇게 4륜도 있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혹시 여기가 가솔린? 아니 이거는 이제 여기 위치에 있어요? 예. 여기 이제 대부분 하면은 내연기관차는 다 여기 위치에 있거든요. 반대편에 있어요 지금. 또 반대편에 이게 지금 그게 왜냐면은 대부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들은 앞에 있어요. 그런 차들도 있죠. 근데 이거 양쪽 뒤에 이렇게 돼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걸 잘 외워두셔야 되겠어요. 가솔린은 왼쪽에 있고 충전구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네. 대부분 플러그인 제가 말씀드렸지만 BMW도 그렇고 뭐 벤츠는 이 뒤에가 있는데 미니도 저 뒤에가 있고 저 대부분 저 앞에 쪽에 위치해 있거든요. 근데 맞아요. 여기 위치인 건 처음 앞에 봤어요. 쪽에 왜 있어요. 그럼 이제 한번 뒷자리 앉아보도록 하죠. 네. 그리고 이거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원래 그냥 손잡이를 잡아당겼어요. 근데 그거 아니고 이 안에 여러분들 링컨 그런 차 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거 이렇게 한번 누르면 버튼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버튼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내리실 때도 마찬가지요. 손잡이가 없어요 따로. 그냥 이거 누르면 열립니다. 이거는 비상용이네요. 그러니까 여기 누르면 되는데 비상용은 이렇게 혹시라도 문이 안 열릴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이건 잘 해놨네요. 이게 전자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화재 났을 때라든지 사고 났을 때 뭐 약간 그런 거에 대한 대비도 되어 있어요. 그것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지금 시트가 뒤로 가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은 상당히 여러분들 저 목이 물렸습니다. 원래 시트가 앞으로 간다면 더 나와요. 근데 이게 지금 시동이 꺼졌잖아요. 시동이 꺼졌으니까 자동으로 그래도 공간이 주먹 한 개 반은 들어갈 정도로 여유롭네요. 맞아요. 여기에는 열선은 들어가 있는데 통풍은 없고 예. 통풍만 없고 뭐 그냥 송풍구만 이렇게 있고 밑에 이렇게
유선 충전? 예, 시가잭 단자하고 네. USB 충전 단자 두 개를 지원합니다. 어, 혹시 과장님 키가 몇이죠? 제가 아, 여기서 또 제 키로 공개하게 됐어요. 네, 160 한 4 정도 돼요. 어, 제가 네. 168. 뭐 저랑 그냥 같다고 보면 되네요. 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야 높이가 그렇게 아까 말했잖아 위에 많이 안 내려간다고 그 라인 그래서 이렇게 키 크신 분들이 앉기도 좋습니다. 아 이거 충분히 좀 많이 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공간감은 예전 이 모델에 비해서는 훨씬 더 높아졌어요. 아 예. 그렇구나. 예. 이거 전자식도 한번 맛들리면 네. 진짜 중독되는 것 같아요. 약간 느낌이 네. 고급스러운 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네. 잘 소프트 클로징이 들어가 있을 줄 알았는데 네. 안 들어가 있어. 사실 NX잖아요. 네. RX는 모를까. 아 시트 디자인도 이게 F스포츠니까 요 레드색이 더 포인트가 가네요. 여기. 네.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색상의 주업 자체가 굉장히 밋밋하지 않게 설계가 돼 있어서 네, 굉장히 이번에 나온 이거를 다크로즈 색상이라고 하거든요. 다크로즈? 네, 다크로즈 색상이 굉장히 전작에 비해서는 상당히 연출이 되어 있어요. 이게 나파 네. 가죽이죠? 사실 뭐 세미 애닐린 좀. 예, 세미 애닐린. 만져보면은 뭐 이건 전 넥서스 이거 항상 말씀드리는데 일본의 의학 전공자들이 다 이걸 설계를 했으니까 이 시트 디자인만큼은 정말 볼보에 뒤처지지 않을 만큼 이렇게 네. 편안함, 중점을 다 가지고 있죠. 예. 네. 어, 그리고 이 느낌이 줄 자체도 보면은 아 이건 그러니까 중후한 사람이랑 젊은 사람의 그런 디자인을 보게끔 하나로 합쳐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 정말 네, 좋거든요. 젊은 감각이에요. 에프스포츠 네. 디자인 자체가 좀 젊다고 느껴지는 아,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네. 저희 아버지 세대이신 분도 여기 이 디자인 좋아할 것 같은데 이 정도. 아 그런가요? 대부분 뭐 이거 보시는 고객들도 있어요. 아, 네,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과하진 않기 때문에 색이 네 정말 과하지도 분명히 않아요,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오늘 안민영 과장님이랑 함께 네.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오늘 네. 네 오래간만에 뵙고 원래 네. 대리님이셨는데 네. 이제 또 제 찍은 이후로 유명해지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유명하지 않아졌죠. 네. 승진을 하셨거든요. 네.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자 축하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시승 마치겠고요. 잘 챙겨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이렇게 넥서스, 제가 오랜만에 진짜 좋아하는 브랜드 시승했습니다. 아, 저는 이제 내일을 위해서 또 마지막 시승이 있습니다.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상, 팬맷이었습니다. Let's get